6시 반. 저녁 있는 거지? 아침입니다. 아침이야? 어. 18시간 아니네. 6시에서 6시 반 정도에 기상을 하고요. 아침 준비하고 뭐 빨래 돌리고 뭐 이런 거 하고 아이들 일어나면 지금 이제 방학 중이니까 늦어도 8시는 아침을 먹는 것 같아요. 먹고 아, 근데 엄마랑 그렇게 아우 아이들이 아우 멋지다. 어렸을 때 나를 보는 것 같다. 든든하시겠다. 아유. 남편은 저희 안방 맞은편에 있어요. 안방 맞은편? 근데 분명히 숟가락 세 개만 놓은 것 같은데. 어 그러네. energy야. 여기에서 영어 단어 에너지가 나옵니다. E-N-E-R-G와 에너지, 에너지가 네, 좀 오래되긴 했지만 제가 해놓은 걸 안 먹었죠. 제가 꼴을 보기 싫으니까 제가 한 음식도 안 먹고 싶겠죠. 그래 내가 보기 싫어서 밥도 내가 하는 밥도 반찬도 안 먹겠다. 오케이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아는 그리스 말에서 박탈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에르기아 하면은 일하고 이거 거의 야구 선수 아니에요? 속속속 불가능해요. 부신으로 다시 끝났어요. 일과 같은 뜻이 돼서 안으로 꽉 정력의 여신 에르기아. 굉장히 조용조용 얘기하시네요. 왜요? 당연히 신경 쓰이지. 아빠가 안 나오시는. 정반대로 보너스라고 하는 노동의 신은 있긴 하지만 맞아 보너스 한번 들었었죠. 남편이 어느 순간에 폭발할지 모르니까 계속 목소리를 폭발? 낮추는 거예요. 왜냐면 저의 상태나 저의 상황을 알면 어느 순간에 어떤 포인트로 나와서 화를 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조금 아유 이게 너무 불편하지. 너무 불편할 것 같아. 애기들도 식사를 즐겁게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대화 제일 많이 하는 시간인데 배고프실 건데. 아유, 그럼요. 아, 일어나셨네. 일어나셨는데. 아, 배고프실 텐데. 어? 아, 자동차 제조업에 다녔어요. 아, 일을 나가시겠네요. 한 23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마침 그때가 제가 휴가 시즌이었어요. 저희 회사가 지금 다. 근데 마침 이제 촬영 일정이 휴가 때 잡혀서. 예를 들어서 바람을 불어내주는 어, 나오셨어. 소파 앉았다. 어, TV도 보시고. 네. 너무 시원하지 지금. 오, 에어컨 바람. 어, 지금 새벽부터 덥던데. 제가 뭐 눈치 보고 있다가 나갔다고 해서 꼭 나갔네 그러고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들어가 있다가 거의 한 시간 두 시간이 지나도 제가 인지를 못할 때는 계속 방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너무 조용하면 뭐 화장실로 갈 수 있잖아요. 일단 화장실도 가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오는 거죠. 진짜 최소한으로만 나오시는구나. 다시 들어가시오. 아, 방을 진짜 사랑하시네. 아, 문 좀 열어두세요. 아, 문 좀 열어두세요. 그러니까 문은 좀 열어놓지. 어, 얼마나 더우실까. 아, 너무 더울 텐데. 거실에 있기는 하는데요. 뭐 그렇게 딱히 뭐 할 거는 없으니까 다시 방에 들어가죠. 방에도 할 거 없잖아요. 방에 들어가서 누워 있고 대신에 이제 문을 닫았던 문을 열어놓죠. 에어컨 그러니까. 방이 좀 시원하니까. 그 공간이 아주 익숙하신가 보다. 야, 벽을
벽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그러네요. 얼마나 답답할까. 네. 야, 요 벽 한 칸에. 저였으면 억지로라도 하야하고 나왔어요. 운동 때문에. 못 참아서 못 견뎌서. 일단 살아야 되니까. 야, 잘 버티시는데. 아, 그렇죠. 지금 특히 여름 때는 사실은 제가 자는 방에 에어컨이 없어서 그냥 서큘레이터 하나 가지고만 그냥 누워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하자 했는데 와이프가 안 들어주더라고요. 에어컨 설치를 안 해주더라고요. 더 안 나올까 봐. 차량 맞고. 왜 저럴까? 내가 그렇게 싫을까? 뭐. 그렇죠. 얼마나 저럴까? 싫으면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 어? 나왔다. 나왔다. 아, 배달 음식 시키셨나 보다. 배고프시니까. 어머, 어머. 어? 어 왔네, 뭐야? 아니, 근데 궁금하실 텐데. 뭐야? 이렇게. 이동식 아, 창문형 에어컨. 창문형 에어컨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손쉽게 설치도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이제 제가 한다, 주문을 해본다 그래서 이제 주문을 그냥 즉흥적으로 한 거예요. 오, 에어컨처럼 생겼네. 화가 나면 질러요. 화가 나면 지르는데 가장 큰 걸 지른 것 같아요, 이번에. 애쓴다. 애쓴다.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결제해서 들어왔고 더운 건 사실이고 이미 벌어진 거 뭐 설치하겠다는데 그걸 다시 돌려보낼 수는 없는 일이니까 뭐 들어온 길에 뭐 시원하게 지내라 뭐 어쩔 수 없다 그 정도. 참 망감이 교차네. 어, 좀 내려놓으셨네요 많이. 친한가 보다 엄마랑 아들이랑. 들어가셔요. 아 뜨거워. 근데 아빠도 우리에게 나가는 거 알고 있어. 모르겠지. 얘기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 나오면 또 신문질 나겠지. 아빠 안에 에어컨 왔나 봐. 아까 뭐 막박스 큰 거 끌고 들어가더라고. 더 안 나오겠네. 더 안 나오겠네. 아이고야. 화장실 말고는 안 나오겠지. 아 그나저나 내 가발 언제. 어서 오시오. 어, 안녕. 안녕하세요. 오랜만. 누구네 집이지?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딜까요? 용인에 대학 동기가 있어요. 그 남편이랑 이제 연애할 때부터도 만났던 부부고 결혼해서도 부부 모임으로 다른 팀, 한 팀이랑 해서 세 팀이 자주 만났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저녁 먹고 근데 다 큰 아이들도 집에 그렇게 따라가고. 이번에 여름휴가는 어떻게 뭐 여름휴가? 지금 휴가 기간이야. 휴가, 승우 씨 지금 쉬고 언제까지? 이번 주말까지. 뭐 지난, 이번 주말까지 휴가야? 근데 어디 가자고 안 해? 평소에도 안 가는데 뭐 지금 이 시국에 가겠냐? 너무 더워가지고. 그러면 지금 계속 집에 어디 안 나가고 집에서요? 아니 뭐 원래는 이제 뭐 혼자서 바람 쐬고 올 수도 있다고 그러긴 했었어요 그 전에. 근데 그거를 또 딱 이게 촬영이 결정이 났는데 화수목을 촬영하겠다는데 남편이 1박 2일을 가겠다는 거예요. 화수목을 촬영하는데 수요일 날 가서 1박 2일을 갔다 오겠다는 거야. 아니 그거를... 승우 씨도 그 스케줄을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는 다 알고 있었어. 아, 그런데 그냥 갔다 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해서 아니, 당신 혼자 가겠다면서 지금 이거로 1박 2일 가자 그러면 이게 말이 돼? 이랬더니 알았어 그럼 안 가버리자! 그래서 못 가고 들어간 거예요. 저는 저 사람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 저는 머리가 하얘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자체가 되게 조금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수없이 했어요, 저 시장한테. 제발 목소리 높이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는 목소리 높이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입을 닫아지는 거예요, 닫는 것보다. 그 기준이 근데 화라는 기준이
정도는 아니라고 보기는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화는 진짜 고성이 막 오고 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약간 겁을 준다든가 그 이 사람이 권유를 해가지고 제가 정신과 거기 병원도 가서 약도 처방을 받았는데 화를 진정시키는 약을 지어줄 테니까 처방을 내려줄 테니까 그걸 먹어라. 응? 작년에 왔을 때 본 게 아마 그때가 8월 넘어서 9월 넘어서 아마 본 것 같아요. 나도 그때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친구가 전셋집을 얻었다가 빼려고 그랬는데 기억나요? 네, 전셋집. 그 한 분 상담해 주. 그래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 그 이사람의 집을 얻었다. 응? 전셋집을? 뭐야? 아이고 눈물나네. 그것도 작년이에요. 작년제 쉴 때 작년 5월 말일부터 회사가 잠깐 쉬었어요. 그래서 원래 7개월 예정으로 이제 쉬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집에 있으니까. 그때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얼굴만 보면 화가 나 이랬던 것 같아요. 뭐? 생활을? 자기 딴은 해결은 안 나고 혼자 고민한 끝에 방문 닫고 들어가서 고민하던 끝에 우리가 이걸 해결할 방법은 따로 사는 것밖에 없다. 얼굴을 안 보고. 좀 떨어져 봐야 너도 내 소중함을 알고 애들도 내 소중함을 알게 되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최선의 방법이냐. 다시 생각해봐라 했더니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여유자금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주하네. 결국 하룻밤도 못 잤어요. 그 난리를 치시고 정확하게 듣지는 않아서 나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저녁에 나가려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저녁에 나 먹어 이랬더니 이제 그리고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이제 먹은 거예요. 먹고 나왔는데 근데 그걸 과연 안 가고 자꾸 우리 집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어넣는 데를 안 가고? 뭐지? 왜 안 가지? 늦었으니까 오늘 자고 내일 나가려고. 빨리 자고.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한 일주일을 그러고 이제 이따가 물어봤죠. 근데 왜 안 가? 아 진짜 머리 아파. 왜 안 가? 이제 그제서 얘기하는 거죠. 안 간다는 거예요. 안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요? 전화가 있었네. 왜? 솔직히 지금 솔직한 마음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마음을 말로 해주면 좋을 텐데 왜 계속 저렇게 저런 방법을 쓸까? 좋았는데. 아 진짜 속상하다.